하면서 제가 2년 만에 태국에 돌아왔습니다. 태국. 초록초록한 배경, 이 동남아 느낌, 이 태국 냄새. 지금 가족들이랑 호아힌 여행에 와 있고요. 우선 우리 숙소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란다에 스파 있는 숙소로 예약했고요. 저기 안에서 우리 남동생이 기타 치고 있죠? 어! 남동생 허세 진짜 극혐! 그리고 여기 그네가 있고요. 이 바나나 나무도 너무 동남아 느낌 나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여행은 역시 수영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남동생 다 수영하는 걸 좋아해서 우리도 곧 수영하러 갈 겁니다. 자, 하이프레 남동생의 기타 스킬! 제가 한국 노래를 요청했더니 바로 애프터 아일랜드 노래가 나옵니다. 역시 우리 남동생. 싫게 너무 싫게 너 사랑했나봐. 참고로 우리 남동생 한국어 아예 못합니다. 제가 너무 자주 틀어서 그냥 가사가 자동적으로 외워지는 거예요. 한국어 아예 못합니다. 뿌듯해요. 수영하러 나왔습니다. 와우, 다 우리 거다. 우와, 완전 우리만의 워터파크 같은데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어요. 슬라이드 와우, 저 바다 놀러 온 것 같아요. 봐봐요. 짠, 짠. 슬라이드 타러 갑니다. 오, 뭐야? 오, 아, 별로 안 가는데? 안 빠른데? 어렸을 때 제가 아빠한테 맨날 아빠 돌고래 해줘, 돌고래 해줘. 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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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공주님 오셨습니다. รถไฟเข้าถ้ำ너무 좋은 게 사람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이 수영장을 개여한 것처럼. 아까 아빠가 저한테 돌고래했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의 돌고래를 개여드리겠습니다.
밤에 불이 켜졌어요. 자, 오늘의 저녁밥은 태국식 샤브샤브입니다. 한국? 한국? 한국식이라고? 네. 아니 이거 어디서 왔어? 남현덕네. 뭐야? 나 태국 돌아왔는데 네. 왜 또 한국 음식이야? 아, 저는 당연히 태국 샤브샤브인 줄 알았는데 저 한국 라면 어디서 난 거죠? 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왜 제 가족은 한국 음식을 만들까요? 아니 폴 밤깐 잘 먹겠습니다. 능성상 잘 먹겠습니다. 짠. 봐봐 로. 난 불만. 냄새가. 누가 회사에 있긴 봐봐. 또 이렇게 바로 엄마한테 혼났어요. 조용하게 먹으라고 바로 컴플레인이 왔죠. 와, 어묵이 있고 떡이 있고 한국 고기까지 있고 과연 여기는 태국일까 한국일까?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을 시끄럽게 먹잖아요. 바로 옆에서 엄마가 뭘 할 거예요. 얼라이 마루 아재, 아재는 아예 김밥 사오 캄캄이야. 역시 엄마의 잔소리는 매력 있습니다. 이렇게 잔들고 국물 마시잖아요. 100% 뭐라 해요. 아, 아재, 아재, 미미카이 아웅이야. 미미카이 아웅이야. 한국식 짠 갑니다. 짠. 아 뭔가 넘칠 것 같은데 이거?